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동원령이 내리면은 전국에서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그런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 권력은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탈취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인인 우리 국민이 지켜냈습니다. 경찰이 불법으로 탈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힘을 몰아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해서 반드시 이 정권을 갈아엎고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오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백남기 농민을 편안한 곳으로 갈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한 달이 넘게 이렇게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단식은 지금 저 우리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단식을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가 이긴다! 백남기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박근혜를 탄핵하자! 박근혜를 탄핵하자! 네, 다음은 우리 유족을 대리해서 함께 힘써주신 법률 대리인단을 대표해서 이정일 변호사 모시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백남기 변호인단 그리고 유족 법률 대리인단 단장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가 여기 저녁 10시 이후에 꼭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갔는데요. 그때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손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저희들도 한 달 동안 경찰이 와서 뭐 절차 진행하자 그리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당하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 있는 큰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는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마지막에 가면서 기자회견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검사와 협의해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 사망의 원인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은 구금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겠지만 혹여 재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경찰 처벌하라! 사는경찰 처벌하라! 경찰검찰 한통속이다! 경찰검찰 특검으로 처벌하라! 특검으로 처벌하라!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가 이긴다! 백남기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살인정권 물러가라! 살인정권 물러가라! 박근혜를 탄핵하자! 박근혜를 탄핵하자! 네, 이것으로 보고대를 마치고 잠시 후 8시 촛불집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